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제가 운동화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웨거와 함께 왁스와 포마드를 발매했고, PPC와 함께 티셔츠를 발매했습니다. 단 50세트밖에 없기는 합니다. 아, 뭐야, 와디. 자꾸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뭐 사라고만 하고, 왜뭐 얼마 벌었다고 얘기가 소식이 없냐? 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다 썼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왁스를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1만 돌파 기념으로 했던 이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한 고아원 시설에 있는 남자친구들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그 여자친구들에게도 신발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판. 그 소식을 들은 PPC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와디야, 이거 너무 좋은 일 같은데 나도 좀 도와줄게. 라고 해서 PPC와 와디의 콜라보 티셔츠가 나왔고, 저와 패닉 피자 클럽이 콜라보를 한 티셔츠 되겠습니다. 완판. 네, 완판남 와디가 왁스를 만들어서 총 80만원 순익을 남겼고요. 티셔츠를 만들어서 총 200만원의 순익을 남겼습니다. 자, 플러스 스웨거에서 20만원의 추가 금액을 주셨고요. 넥스트 플레이어라는 기업에서 또약 70만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 시설에 있는 여자친구들 13명 말고도 초등학생 친구들 16명에게까지도 신발을 전부 다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10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제프와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같이 시설에 가서 친구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나누어 주어서 먹고요. 그리고 맛있는 컵케이크를 1인당 하나씩 또다 여러분들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어떤 신발 샀냐 와디 너 그래서? 신발들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나이키 에어맥스 타이니 90, 이것도 초등학생을 위한 에어맥스 타이니 90, 아디다스 96 JSMC, 반스폴드 데님 마시멜로 입니다. 에어맥스 90, 에어맥스 98 화이트, 에어맥스 98 검된, 아디다스 오즈위고, 에어맥스 98, 에어맥스 720 OBJ, 에어맥스 다이아, 오즈위고 핑크, 울트라부스트 한글, 울트라부스트 블랙 민트, 에어포스 1 제스터, 에어맥스 95입니다. 리액트 엘리먼트 55, 에어맥스 98 핑크, 에어맥스 95 반스 에라, 또 다른 에어맥스 95 조던 11 레트로 플렉스, 096 진리의 에어포스 1 로우, 나이키 리뉴 루센트, 스카이 조던 1,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3. 그리고 우리 한 명의 구독자분께서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전달해주신 굉장히 소중한 에어 조던 1 오지하이까지 이렇게 오늘 바로 고아원의 친구들에게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 행사에 도와주신, 참여해주신,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리플로나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지금은 약간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또 작은 꿈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와준 스웨거와 패닉 피자 클럽 디자이너 제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좋은 일에 앞장서는 와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공개 어떠셨나요? 저의 수익은 그 어린아이들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늘리러 왔으니까 구독 버튼 안 누르면 피자도 먹고 생각하지 말고 패닉 피자 클럽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들에게 보통 운동화 좋아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싶어서 사줬는데, 우리 그 친구가 오더니 야, 그러면 그 여자친구들 어떻게 해? 소통해서 만들어, 자기랑 같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팔아서 그걸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팔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걸 다 구매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발도 다 받고 피자도 맛있게 먹고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콜라랑 우리 여자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친구들 전부 다 신발이랑 다 마련할 수 있었고, 요거는 제 아내 저기 찍고 있는 친구가 베란다 컵케이크라고, 여자친구도 굉장히 찾아보면 서울에 있어서 좀 멀긴 하지만 유명한 컵케이크집 사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서 여러분 공격이니까 캐릭이 놀라운 캐릭이 나가요. 캐릭이가 극찬했던 컵케이크니까 먹으면 하나씩 다 돌아갈 거예요. 편하게 먹기 시작하고 간식으로 드시고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리고 드시면서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따가 친구 오면은 좀 먹다가 Q&A 시간 가질게요. 앞에 있는 피자 먼저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박수.
So this is Jeff. J-E-F라고 하는 Jeff라는 친구고 He's from France.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알아요? Hello everybody. 우리가 왜 피자를 먹고 있냐면 이 친구의 브랜드가 Panic Pizza Club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피자를 이렇게 먹어요. 또 우리 티셔츠 판매하는 날에도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음악 듣고 피자 먹고 이런 날들을 가졌거든요. 만나서 반갑다고 합니다. 와서 좀 반갑다고. 근데 좀 지친 표정이에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와가지고. 잠깐만요. 여기는 용빈 씨라고 소개 먼저 하고. 여기 하트리스. 같이 피트리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둘의 사이는 친한 사이. 남자 사이 친구 없다고? 네. She said there's no friend between men. 아, 친구 아니래요. 긴장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나비가 100개 알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만 나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받는 여러분들이 나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해가지고 이 나비를 이 친구가 드렸고 그다음에 I do nothing but never give up.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뜻이고 이걸 만든 게 전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유빈이! 유빈이! 안유빈! 안녕하세요.